쇼미더머니 3 준우승자인 래퍼 아이언이 미성년자 제자를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제자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자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아이언이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며 자신을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훈육을 위해 매질할 수 없는 세상에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제자를 훈육 차원으로 소위 빠따를 때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사실 아이언은 과거의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대마 흡연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으로 아이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